오늘 고린도전서 16장 13에서 18절 말씀을 가지고 우리 남자다운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려 합니다. 제목에 남자다운 신앙이라고 얘기해서 이 앉아있는 사람들의 반쪽에게만 하시는 말씀 아닌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신앙은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시기 원하는 중요한 신앙의 특징들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남자답다라는 말을 하게 되면 우리가 먼저 선입견처럼 생각하는 게 몇 가지 있습니다. 근육질에 외모가 좀 우락부락하고 좀 터프한 이미지, 이런 거를 먼저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요즘 보면 이런 이미지가 그렇게 환영받는 시대는 아닌 것 같아요. 최근 시대에 일컬어서 어떤 분들은 남성성 상실의 시대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 여성지에는 이런 기사가 난 적이 있다고 그래요. 지난 반세기 동안 남성 제국이 드디어 몰락했다, 그렇게 진단하기도 했습니다. 가부장으로 대표되는 60년대, 70년대 뭐 그때 그 남성성이 그 위에 성평등, 뭐 성해방을 외치면서 이제는 예전 같지 않게 됐죠. 그러다 보니까 좀 반작용으로 성의 정체성에 문제가 생겨서 뭐 동성애 같은 사회 병리적 현상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우리나라도 이전처럼 남자이기 때문에 가정에서 무조건 대우받는 시대는 점점 지나가고 있다, 현실로 우리는 볼 수가 있죠. 오히려 예쁘장한 남자, 화장과 또 외모에 신경을 쓰는 아이돌형 남자가 사람들에게 좀 인기를 끄고 선호하는 그런 시대가 된 것 같기도 하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요즘 젊은이들 보면 외모를 가꾸기 굉장히 힘쓰는 아이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최근에 일어났던 보도를 통해서 남들이 다 선망하던 연예인, 괜찮은 외모, 말솜씨를 자랑하던 아이들이 지금 보면 이전의 마초적 남성보다도 오히려 더 타락한 모습을 보면서 똑같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어요. 참 보면 여성을 거의 물체처럼 생각하고 여러 여자를 만나는 것을 인생의 트로피처럼 생각하는 악한 일들이 이제 만천하에 드러나면서 그 남성성이란 것은 저런 것에서도 찾을 수가 없구나, 그렇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남성성 상실된 시대인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에 남자답게 강건하라라는 말은 좀 구시대적 표현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도대체 뭐가 남자다운 겁니까? 남성됨을 여자를 지배한다라는 의미를 가졌던 옛날의 그런 오해도 풀고 성경이 진짜 이야기하는 남성다움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 가운데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남성이 제자리를 찾아야 가정도 잘 되고 사회도 건강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남자다운 신앙은 무엇인지를 오늘 함께 생각해보고 기도해보고자 합니다. 먼저 남자다운 신앙은 첫 번째, 깨어있는 신앙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깨어있으란 말이 있죠. 이 고린도전서 16장의 전제를 보면 바로 15장에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은 종말장이라고 합니다. 마지막 때를 대비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 이야기한 후에 마지막에 16장이 나오게 되는데 그 연장선 속에서 나온 이야기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종말에 대해서, 이 땅의 마지막에 대해서 어떤 말씀을 자주 하셨습니까? 마가복음 13장 35절에 보면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낼 때 있는지, 밤중에 있는지, 밤바울 있는지, 새벽에 있는지 너희는 알지 못함이라. 깨어있으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언제 올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깨어있어야 되는 이유는 주인이 오는 시간을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깨어있는데 제일 먼저는요, 주인 되신 하나님에 대해서 깨어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남자다운 남자는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람, 하나님께 대해서 깨어있는 사람이 진짜 남자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남성적인 신앙은 어떤 사람입니까? 남녀를 불구하고 하나님이 지금 살아계시고 나에게 오실 것, 말씀하실 것을 믿고 깨어있는 사람입니다. 왜 그래야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주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항상 영적으로 민감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남성다운 신앙을 위해서는요, 먼저
기도하는 삶이 있어야 됩니다. 남자다움은 기도하는 것에서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 여기에 대해서 기도는 나약한 자가 하는 거 아닙니까? 약한 자가 부르짖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잘 보면은요, 기도하는 것은 가장 지혜로운 선택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버지의 뜻을 깨닫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세상에서도요, 어느 회사에서 열심히 인정받고 승진하고 그러기 원한다면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면 사장의 뜻을 알아야 됩니다. 사장의 소리를 들을 줄 알아야 돼요. 시험에서도요, 성적을 잘 맞으려면 출제자의 의도를 정확히 파악하고 준비해야 됩니다. 신앙생활, 사회생활 어디서나 우리가 잘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깨달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깨어서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파악하고 있을 때에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깨어있는 사람은 그래서 늘 영적으로 긴장감을 가지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몇 번이나 거듭 당부한 말씀이 무엇입니까? 깨어있어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앞장서서 어깨에 힘주고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그들에게 정말로 필요한 사도다움은 무엇이었습니까? 깨어서 기도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진짜 남자고요, 세상을 바꾸는 일을 감당하게 됩니다. 성경에 이 사무엘이 나옵니다. 이 사무엘이 어릴 때에, 아직 어렸지만 그는 굉장히 남자다웠다고 생각을 해요. 아직 어렸습니다. 그가 성전에서 제사장 엘리를 수종 들면서 그 밤에 거기서 잠들어 있었죠. 당시 성막이 있었던데 거기서 자면서 그는 항상 하나님에 대한 민감함을 유지했던 것 같아요. 하루는 처음으로 하나님에게 찾아오십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릅니다. 그가 알아차리지 못해요. 그런데도 그는 벌떡 일어서 바깥으로 누구에게 갑니까? 엘리에게로 갑니다. 나를 부르셨습니까? 예, 안 불렀다. 다시 들어갑니다. 또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릅니다. 다시 일어나서 갑니다. 거듭 세 번째 가니까 사무엘이 그제서야 깨닫습니다. 어린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했구나. 그걸 알려줍니다. 다시 그 얘기가 들리거든 주여 말씀하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그렇게 해봐라. 다시 주님이 찾아오셨을 때에 사무엘에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을 듣게 됩니다. 참 어려운 예언이었습니다. 자기 아버지와 같은 선지자 엘리와 그의 집안에 대한 심판을 선언하라는 거예요. 얼마나 힘든 말입니까? 하지만 깨어있어서 하나님에서 분명히 듣고 그것을 선포할 때 그때부터 사무엘이 말한 것은 땅에 떨어지지 않는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말이 중천금, 그러니까 천금과 같은 말, 그 말이 떨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 음성 그대로 듣고 선포할 수 있는 진짜 남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육체의 긴장은 스트레스와 병을 부르지만 영적으로 깨어있는 것은 영적인 건강과 범사에 잘되는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에게는 사람도 보이고 세상도 보입니다. 영적으로 깨어있으면 사람이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 깨어있는 사람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하면서 그 다음인 15절 보면은요,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16장 14절 보니까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아니, 깨어서 남자다워라 얘기한 다음에 그 다음에 하는 말이 뭐냐면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해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단 말이죠. 이 말씀이 굉장히 의미심장합니다. 남자다운 신앙은 사랑할 줄 아는 겁니다. 가까운 사람을 사랑할 줄 아는 겁니다. 가까운 가정을 사랑하고 이웃에게 무엇이 필요한 줄 알아서 그걸 공급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진짜 남성다운 사람이죠. 요즘 리더십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고 저도 이제 대학원에서 박사과정에서 이 부분을 오랫동안 배웠습니다. 근데 리더에 대한 연구를 예전에는 어떤 능력, 뭐 카리스마, 뭐 지도력 뭐 이런 거 해가지고요 여러 가지 연구를 했었어요. 앞장서서 큰 소리를 치고 뭐 미래를 내다보고 뭐 목적을 이루고 이런 쪽으로 했는데 점점 이 연구가 깊어지고 데이터가 쌓이고 하면 할수록 리더십에 대한 정의가 바뀌고 분야가 더 다양해지면서 더 깊어졌습니다. 그래서 최근 나오는 리더십 이론 중에 최고 이론이 뭐냐면요, 섬기는 리더십 이런 게 나와요.
그 authentic leadership이라고 해서 이걸 번역이 참 어려운데 진실한 리더, 뭐 개혁적, 변혁적 리더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그러면서 리더십의 최고봉은 사랑하고 섬기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거다. 아, 그렇게 나옵니다. 그거 보면서 연구자들이 깜짝 놀랐어요. 그게 뭐냐면 처음엔 그런 전제를 갖고 연구한 것이 아니에요. 도대체 좋은 리더는 뭐냐를 갖고 연구하고 쌓아놨는데 결론이 뭐냐면 그 제일 좋은 리더, 가장 남자다운 사람이 누구냐를 했을 때 예수님이라는 걸 발견했어요. 예수님 닮은 사람이 진짜 리더이고 진짜 남성다움이고 진짜 뛰어난 인간성을 보여주는구나. 그래서 연구자들도 놀란 겁니다. 전제 없이 연구했다가 진짜는 예수님이구나. 여러분, 예수님 닮아갈 때 진짜 남성적인 사람,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된 사람이 될 줄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주변 사람을 사랑하셨습니다. 민감하셨습니다. 깨어 있었습니다. 무엇인지 무엇이 필요한지를 알고 공급해 줄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삶의 진정성이 있었고요. 그래서 그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을 보여줬습니다. 최신 리더십 이론 중에 최고의 수준의 이런 리더의 모습을 예수님 보여주고 있고요. 그 진짜 남성의 모습이죠. 사랑하는 것. 사람만 사랑합니까? 세상도 사랑할 줄 압니다. 뭐 세상은 멸망당할 세상이고 사라질 세상 아닙니까? 어차피 죄로 물도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하지만 세상에 대해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멸망당할 세상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진짜 남성다운 사람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움직임을 잘 살핍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의 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힘쓰고 애를 씁니다. 부지런히 일하여 재물을 얻고 정치와 사회와 내 주변의 일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이것을 바꿀까 고민하며 섬기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참된 남성은 게으른 사람이 아니고 깨어있는 사람. 하나님에 대해서 깨어있고 주위 사람의 필요에 대해서 깨어있고 세상 사람들에 대해서 또 세상의 문제에 대해서 깨어서 해결해 주는 사람이 진짜입니다. 항상 주님 앞에 새벽부터 일어나 주 앞에 나와 기도하며 주어진 시간 충성되이 일하며 사람을 돌보고 세상을 바꾸며 하나님 나라 위해서 열매 맺는 진짜 남성다운 신앙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이 남성적인 신앙은요 굳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3절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같이 읽어봅니다.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여라. 믿음에 굳게 서서. 이 굳게 서다라는 말의 헬라어는 스테케테라는 말입니다. 이 말의 뜻은 확고하게 견지해 나가다. 그러니까 자기가 믿은 바를 분명히 붙잡고 흔들리지 않고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믿은 첫 믿음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 믿음을 끝까지 잘 지켜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이 기복이 없이 흔들림 없이 나가는 겁니다. 물론 우리 신앙에는요 항상 흐름이 있어요. 좋았다가 나빴다가 시험 들었다가 풍요했다가 왔다 갔다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건강한 신앙의 소유자는 뭐냐면요 위아래가 너를 뛰어도 그 차이가 적어요. 아프면 힘들고 다 그렇습니다. 관계가 나쁘면 침체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신앙이 깊어갈수록 특징이 뭐냐면요 아주 좋을 때와 침체할 때의 차이가 적어요. 진폭이 적습니다. 실망하지만 금방 헤쳐나오고 기쁘지만 거기에 안주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신앙이 조금 이제 어리거나 그럴 때는 어떻습니까? 이 진폭이 어마어마합니다. 어제는 천국 갔다 온듯 기뻐하다가 오늘은 지옥문 입구에 서 있는 것처럼 침체됩니다. 이게 신앙이 좀 연약한 사람의 특징이에요. 막 헌신하다가 그 다음엔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삽니다. 이게 신앙이 연약한 사람의 특징이에요. 자신 한번 돌아보면 돼요. 나는 어떤지. 그러나 이 남성다운 신앙은 무엇입니까? 한번 예수를 믿고 그 위에 터를 닦고 세워서 주님 믿고 실천하고 결단했다면 흔들림 없이 사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미 확정한 믿음을 굳게 잡고서 여기에 생명을 겁니다. 확고한 믿음 있는 사람, 이 사람은 참으로 멋있죠. 야, 정말
남자다운 장부다운 신앙이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런 신앙을 예전에 어떤 글을 읽다가 우연히 발견한 적이 있어요. 그 민들레 영투라는 크리스찬 카페 사역을 했던 그 지승용이란 분이 있는데 우리 연대 신과를 나왔던 분인데 그분의 글 가운데서 자기 아버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버지 믿음에 대해서 그 아버지가 예수 잘 믿었는데 그러다가 부도가 났답니다. 걱정을 했대요. 아버지가 사업 잘하다가 부도가 났으니까 그것도 예수 믿었는데 예수 믿는데 부도도 납니까? 네 납니다. 그래가지고 눈치를 본 거예요. 아버지가 어떡하나. 근데 아버지를 봤는데 평소와 전혀 다름없이 책 읽고 성경 읽고 변함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 가서 물어봤대요. 아버지 괜찮으세요? 물어봤나 봐요. 근데 아버지가 이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목표가 바뀌었을 뿐이다. 이전까지는 돈 버는 게 목표였는데 이제는 돈 갚는 게 목표다 그랬대요. 아니 낙망하고 실망해서 바닥을 겨야 되는데 목표가 바뀌었다. 평소와 전혀 다름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그때 나는 안심했다 그렇게 썼어요. 안심했다. 왜요? 아버지의 남자다운 신앙에 자기도 반한 겁니다. 나도 그렇게 살아야지. 마음이 안심이 된 거예요. 저 그 이야기를 읽으면서 야, 참 좋은 아버지다. 그리고 그 아버지 그 아들이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신앙이 늘 널뛰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한 줄로 믿습니다. 그럼 나만 널뛰게 하고 있지 하나님은 똑같습니다. 하나님 변치 않는 나의 아버지시고 나를 도와주시는 분이고 나를 사랑하셔서 나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내 상황이나 처지와 상관없이 그 하나님이 계시면 믿고 나갈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거죠. 성경에 나와 있는 믿음의 사람, 정말로 장부다운 신앙을 가진 사람, 그 사람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다 이렇게 살지 않았습니까? 우리 다니엘을 봅니다. 망한 나라의 지식인 엘리트로서 포로로 잡혀가 살았지만 그는 바벨론 문화에 동화되지 않습니다. 동화되면 편했을 거예요. 남들처럼 똑같이 티나지 않게 살았으면 괜찮았을 거예요. 모함도 당하지 않고 시련도 없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는 하나님 앞에 어릴 때 가졌던 결심을 굳게 지키기로 작정합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을 보면은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세 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기도하면 죽습니다. 말도 안 되는 법이에요. 피할 길도 있었습니다. 문 닫고 몰래 기도하지. 눈 뜨고 몰래 기도하지. 하지만 그런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전에 하던 대로 왕의 도장이 찍혔어도 자기 집에 올라가 윗방에 올라가 항상 하던 대로 하루 세 번 창문 열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탄식기도 아닙니다. 탄원기도 아닙니다. 감사하였더라. 여러분 진짜 남자다운 믿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남성이나 여성 할 것 없이 이런 장부다운 신앙 가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조금은 한없이 좋았다가 나쁠 때는 바닥으로 떨어졌다가 그런 신앙이 아니라 어떤 경우에든지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다. 나의 주이시다. 나를 도우시며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이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할 것이다. 이런 믿음의 바탕에 굳게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의연하고 꿋꿋하고 지조 있는 신앙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신앙을 우리에게 요구하실 겁니다. 굳은 신앙의 사람은요 이런 믿음을 가졌다고 해서 교만하지도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자기가 좀 믿음이 있고 괜찮다고 해서 다른 사람을 깔봅니다. 아이고 저 따구로 신앙생활해서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는 남성다운 신앙이 아닙니다. 진짜 믿음의 사람은 어떻습니까? 이제 됐다 하지 않습니다. 교만하지 않습니다. 내가 믿음이 굳건하다고 절대 나는 시험 들지 않는다고 자만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성경에서 가장 크게 실족한 사람들을 보면은요 한때 믿음의 영웅들이었어요. 주님 앞에 칭찬 들어서 우쭐했던 베드로 그 다음에 추락합니다. 다윗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였는데 한순간 불로 무너집니다. 우리는 교만할 수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지요.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제 내가 믿음이 좀 괜찮아졌어.
위아래 진복도 좀 좋아졌고 이제 좀 어휴 나도 제법 예수 잘 믿는 것 같아. 그 순간 넘어질 걸 조심해야 됩니다. 스스로 자만할 때 사단은 그 사람을 노리고 있습니다. 스스로 작게 여길 때 하나님은 사울왕을 쓰셨지만 그가 교만해질 때 하나님은 그를 버리십니다. 신앙적으로 교만만큼 나쁜 게 없지요. 확고한 믿음으로 사시되 주님 앞에서 항상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굳은 믿음 위에서 대 하나님과 사람 앞에 겸손하게 사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남자다운 신앙은 강건한 신앙입니다. 오늘 16장 13절 말씀에 그렇게 나와 있죠.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여라. 강건하다는 말은 크라스토어라는 말은 능력을 갖춘다라는 말입니다. 흔히 그런 말하죠. 남자는 능력, 여자는 외모, 외모도 능력이야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능력은 뭡니까? 세상에 뭐 자격증입니까? 사자 들어가는 직업입니까? 고시패스입니까? 재산 목록입니까? 얼짱쯤은 돼야 능력이 있습니까? 능력은 다른 종류입니다. 에베소 6장 10절 말씀 보면은요,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진짜 능력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주 안에 있는 것, 주님의 힘을 힘입는 것, 그것이 진짜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한마디로 무엇입니까? 영적인 강건함이에요. 몸이 건강하려면 운동이 필요하듯이 영적으로 강건해지려면 영적 훈련을 해야 됩니다. 말씀을 매일매일 읽으시기 바랍니다. 요즘 사순절 기간 저도 말씀을 좀 죽어라고 읽고 있는데 이 기간 동안 제가 더 건강해지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기도도 꾸준히 하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통해 주님 만나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 안에 있어서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집니다. 한 번 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한 번 은혜 받고 마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요즘 건강 때문에 건강하게 살고 살도 빼야 돼서 열심히 노력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집에 돌아가서 제가 딱 보면 이 안에 밴드가 하나 있는데 하루 몇 보 걸었는지가 그냥 표시돼요. 잘 때도 이거 하고 자기 때문에 아주 거짓이 없어요. 제가 원하는 목표가 달성 안 되면요 집에 가가지고 차를 딱 세워놓고 아파트를 한 서너 바퀴 돕니다. 그래서 보수가 딱 확정되면 올라가는데 생각해보니까 그냥 올라가는 게 너무 아까워요. 그래서 계단을 올라가는데 저희 집이 13층인데 처음에는 13층 딱 올라가면요 숨이 여기까지 헉헉거렸어요. 근데 지금 한 3, 4주 되니까요 거뜬히 올라갑니다. 숨이 잘 안 찹니다. 그러면서 그 생각을 했어요. 육체의 노력도 약간의 유익이 있는데 여러분 영적으로도 매일매일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면 그 사람은 분명히 능력 있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영적 능력이 생깁니다.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죠. 항상 기도하면요 주님 앞에 기도 제목이 생기고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랴 해도 솔로몬처럼 대답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지금 나타나서 내 소원이 뭐냐 들어주마 하면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평소에 기도하는 사람은요 탁탁탁 나와요. 근데 평소에 기도하는 사람은 그 순간에 뭐 해야지 그럽니다. 어떤 사람이 있었는데 이게 농담이에요. 너무 심각히 듣지 마세요. 가끔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나타나셨답니다. 내게 뭐를 주랴 3초 안에 세 가지만 얘기해라 그랬답니다. 1초 동안 생각하고 2초 동안 대답했답니다. 돈, 여자, 결혼 그랬답니다. 하나님이 응답은 해주셨는데 발음을 잘못했어요. 돈, 여자와 결혼했답니다. 너무 심각히 듣지 마세요. 농담이에요. 근데 이걸 보고 그 생각했어요. 나에게 물어보면 나한테 뭐라고 대답할 것인가?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로또 대박, 인생 역전 그러겠습니까? 늘 그것만 생각하고 있으면 그러겠지요. 제가 생각해봤어요. 세 가지를 3초 내에 빨리 대답해야겠다. 오직 예수, 성령 충만, 지혜 충만 그랬습니다. 제가 이 세 가지 있으면 세상 주 안에서 충만하게 살겠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주님 앞에 기도할 기도의 제목이 또 응답받고 싶은 소원이
늘 준비되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적으로 강건하면 나머지가 다 되잖아요. 요한 3서 1장 2절 우리가 잘 외우는 말씀이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내 영혼이 잘되면 영적으로 강건하면 어떻게 됩니까? 범사에 잘되고 강건할 줄로 믿습니다. 지적으로도 탁월해질 것입니다. 지식 정보화 사회지만 지식과 정보와 세상의 흐름에 뒤지지 않는 실력을 기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가만히 있어 길러지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 도전을 주셨으면 그 분야의 책도 읽고 열심히 연구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혜로 입혀주셔서 시대 트렌드를 읽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육적으로도 강건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이렇게 약하면 안 되지 운동도 하고 체력도 길러서 주님 앞에 복되게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영혼육이 좋아할 이유는 하나님의 사람이죠. 이런 남성성을 이야기한 다음에 오늘 바울이 고린도전서에 소개하는 사람이 하나 있어요. 바로 스데바나라는 사람입니다. 스데바나는 아가야의 첫 열매요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15절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 같은 사람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순종하라. 그 집을 얘기하고 있는데 스데바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아가야의 첫 열매요. 그러니까 그 지역에서 처음 예수 믿은 사람인데 지금까지 예수 믿는 그 도리에서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않고 있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을 때 처음 믿은 열매인 이 스데바나를 볼 텐데 스데바나가 저렇게 예수 믿는 거 보니까 나도 믿어야 되겠다. 좋은 모델이 되어준 거예요. 그뿐입니까? 스데바나의 집은 집 전체가 예수를 잘 믿고 섬기는 가족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 집은 성도를 섬기기로 작정한 줄 너희가 아는지라. 사랑할 줄 알았습니다. 성도를 섬기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권하는데 뭐라고 권했습니까? 이 같은 사람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라. 함께 일하는 동역자들이 있었어요. 리더십을 갖추고 있었어요. 깨어있었고 굳은 믿음이 있었고 많은 사람을 섬기고 돕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강건한 사람이었죠. 그 다음 절에 보면요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바울을 찾아가서 섬긴 걸 볼 수 있어요. 바울의 필요를 채워주었습니다. 남의 필요를 채울 만큼 능력 있는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가정도 스데바나의 집처럼 남자답게 강건한 가정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대는 남성성이 사라진 시대라고 하지만 역으로 보면은요 참 남성성을 목매어 찾는 시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남성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사라져가는 진짜 남자다운 신앙을 가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자성도 여러분 철학자 윌드란트는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해요. 문명을 시작한 것은 여자이며 남자는 여자가 길들인 마지막 동물이다 그렇게 얘기했답니다. 남자들이 제자리 찾도록 도와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가운데 여자들도 장부다운 신앙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수정교회 성도들은 정말 남자다운 장부다운 믿음으로 무장해서 누가 오든지 이곳에서 진짜 남자를 찾고 그런 장부다운 믿음을 찾고 그에 따라가는 신앙의 발자취가 늘 더하는 우리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합심에 기도할 때 그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겨우겨우 믿는 신앙 생활이 아니라 하나님 의지에서 승리하는 신앙이 되게 주옵소서. 주의 말씀 따라 틀 나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정말 이 시대에 진짜 남성다운 진짜 장부다운 신앙으로 세상에 복된 영향력 나타나게 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합심에 기도합니다. 주여